자, 반갑습니다. 북 아티스트 이미경입니다. 북 아티스트는 책으로 예술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미지가 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책 표지의 이미지? 책 속의 사진? 저도 이 작가의 작품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저도 똑같은 북아트 작업을 하지만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까? 자, 지금은 책이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책하고 어때요? 놀랍죠? 이렇게 조각가에게 책이 주어지면 이시경이 됩니다. 이경지라고 봐야 되겠죠? 처음에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런 작업이 가능했을까? 방법적인 거에서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타 장르의 예술가들에게도 책은 좋은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이 북아트입니다. 자, 책등을 쌓아놓고 나오는 화면을 캔버스 삼아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작가는 또 오래된 동화책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자, 책 페이지를 분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상태대로 화면을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자, 책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은 도서관, 서점, 예, 출판되는 책을 얘기하는 거죠. 자, 북아트에서의 책은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출판되는 책과 북아트에서의 책은 보여지는 방법도 다를 뿐더러 내가 만약에 북아트 출판하는 책이든 북아트 작업이든 직접 한다고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니겠죠. 북아트 작업 어떻게 하는지 제 작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훈장 같은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네, 맞죠. 저희 시어머니의 손인데요. 자, 그 손을 보면서 뭔가 작품 구상이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좀 찍자고 해서 햇살 좋은 날 저렇게 잔디밭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 사진으로 나온 작품입니다. 자,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제목을 정하는 이유는 보는 사람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목을 정하죠. 지금 보이는 그대로 제목이 어머니의 손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북아트 작업 쉽지 않나요? 쉽죠? 네. 우리 일상 속에 흔하게 있는 책으로 작업하는 북아트는 내 마음과 어떤 그런 감성적인 내 기록 같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장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자, 집에 있는 책들을 무조건 재료로 쓸 수는 없겠죠. 저는 오랫동안 헌책방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헌책방의 그 쾌쾌한 냄새도 좋았지만 그 세월 속에 빛바랜 그 오래된 문고판 책 아시나요 혹시? 문고판? 그 문고판 책을 만났을 때 아주 좀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크기가 작아서도 좋았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그 책을 만났을 때 뭔가 생명이 있는 것들하고 마주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사람의 흔적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만난 오래된 책들과 독서와는 다른 몸짓으로 저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만든 작품들입니다. 더 이상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기하학적인 패턴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더라고요. 자, 그렇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담은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책이 보이나요? 책 말고 또 다른 건 뭐가 보일까요? 맞죠? 어떤 의도로 작업했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책은 접히거나 잘려서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작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여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작가로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일상을 예술가로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업적으로 북아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 대상이나 시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인기 있는 과목이 있어요. 작업이 있어요. 재본 작업이라는 게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재본 작업은 북아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도 공예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재본 작업이 있어요. 자, 아들이 두 명인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두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 초등학교 때 일기장 꼬박꼬박 잘 쓰죠. 그 일기장들을 잘 모아뒀다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양장재본 책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이렇게
두 아들의 일기장을 일곱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속에 있는 재미있는 일기들이 있죠. 그 내용이 있죠. 본인도 모르는 그런 재미있는 내용들을 또 다른 형태의 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책꽂이에서 이렇게 빼서 몰래 읽어본대요. 비밀도 아닌데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선물은 어때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만들어주는 사람의 정성도 있지만 꼬박꼬박 일기를 쓴 그 친구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일 겁니다. 자, 생활 속에서 스스로 꾸준히 가꾸어야만 생활 속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보물 같은 선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친구랑 작업하면서 느낀 것은, 아, 부가트가 그냥 내가 만드는 책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그런 책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품 활동, 작가 활동을, 강사 활동을 쭉 해오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 안에 또 뭔가가 있었어요. 제가 진주에 살잖아요. 진주의 일상을 담아내는 부가트 작업이 꾸준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진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남강 축제. 예, 저는 27년째 진주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면서도 매번 감동하는 제가 꼽는 진주 최고의 풍경입니다. 멋있죠? 자, 늘 똑같은 풍경일 것 같지만 저 사진도 기록의 예술입니다. 이 풍경 이미지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부가트 작품입니다. 자, 진주 축제의 야경 이미지를 주제로 한 팝업북입니다. 팝업북 아시죠? 예,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건데, 이제 진주성의 촉성루가 이렇게 빛날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남강입니다. 즉 팝업북의 특징은 아래쪽에 거울지가 붙어 있어서 비치는 겁니다. 위에 풍경이. 자, 이 작업은 10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초등학교 학생들과 이제 공동 작품으로 해서 종이문화재단에서 이제 주최하는 전국 단위 부가트 공모전에서 이렇게 수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가 담겨 있고 공동 작품을 했다는 게 좋은 점수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진주성 이미지를 담은 부가트 작품입니다. 주로 사진 작품, 이제 그림을 직접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수채화 작품집으로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 지금 아까 보셨던 작품들하고 지금 이 작품하고 차이점을 느끼신 분이 있을까요? 자, 아까 보셨던 작품들은 헌책을 주로 이용해서 만들었었죠. 쭉 그랬죠, 그죠? 적어도 제 나이보다 많은 책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사진 이미지나 인쇄물이나 아니면 직접 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책을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진주에서 살면서 진주성을 주제로 하는 작가들은 저만 있을까요? 역사 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진주성 남강입니다. 자, 진주의 진주 같은 부부 화가 박건우, 권혁춘 작가님입니다. 이제 수채화로, 유화로 진주성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담아냅니다. 그리고 자, 유근종 작가님. 아마 진주에서 진주성을 가장 성실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즐기는 진주 시민 중에 한 분일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만난 세 파트의 다른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은 이미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같은 자리에 한번 펼쳐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2016년 작년에 봄, 가을 시즌으로 해서 전시를 기획합니다. 제목이 진주성을 팝니다였어요. 이렇게 작은 규모의 전시를 했지만, 자, 이렇게 지역의 문화재가 담긴 이미지의 예술가의 작품들은 결과물 그대로 문화 상품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은 그림대로, 사진은 사진대로 부가트 작업과 어우러져서 하나의 문화 상품이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모전을 거쳐서 지금 현재 국립진주박물관 아트샵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의 문화재,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면 오지랖이 넓어요. 아,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그런 문화자산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제가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그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자산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진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문화자산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던 것에 서류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2017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아, 선정이 되었겠죠? 네, 그렇게 선정이 돼서 올해 올해 이제 8개월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작업은 진주 원도심 공간 스토리텔링이라고 제목이 지어져 있습니다. 진주의 원도심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곳곳에 그 옛날의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관심을 가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을 해놓으셨어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는 것도 늘 그곳을 지나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가는 작업들을 문화해설사의 도움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옥봉 백화마을이라든지 그런 예술가들의 손길이 미치는 곳, 그리고 진주와 관련된 그런 예술 작품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이제 현장을 찾아다니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엽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공감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둘러보시면 진주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또 다른 시민들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문화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을 때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체는 여러분들입니다. 자, 저와 함께 부가트 얘기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